안녕하십니까.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얘들입니다. 얘들 가공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. 얘가 1차 가공이 끝난 상태예요. 얘는 죄송스럽게도 영상 준비를 못했어요. 처음부터 영상을 계획했던 건 아니고 얘를 깎다가 문득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수가 어떤 건지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자,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봐야 될 건지
아니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. 제가 이 제품을 가공할 때 사용한 사이클 코드가 G71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G71이나 73, 뭐 74,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클 코드가 있는데 이 사이클 코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공이 끝난 다음에는 초기점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. 초기점으로 복귀를 해서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이원점이나 일원점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런데 흔히 코드 작성을 할 때 처음에는 신압대를 피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초기점에 되돌아왔을 때 다시 신압대를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걸 깜빡해요. 그래가지고 신압대하고 간섭이 일어나서 공구가 파손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돼요.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탕삭 진행 중간에 장비를 정지시켜가지고 인서트를 교체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.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싫어요? 띠! 싫어요 아닙니다. 아시죠? 구독 누르셔가지고 제 다른 영상들도 보세요.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영상이 한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.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댓글로 요청을 하세요.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. 보내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제 영상이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지 저 스스로도 항상 반문하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입니다.